경남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화재에 대비한다며 천장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체한 천장제는 화재에 취약한 방염 천장제였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준불연 성적서까지 갖춘 제품이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시공된 것과 달랐습니다. KNN 기획보도 학교 천장제의 비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이 학교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천장제를 1억 원을 들여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건 학교 측이 구매한 방염 천장제였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도 방염 천장제임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학교 천장제는 준불연 이상의 등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통영교육지원청은 새로 시공된 천장제가 준불연 시험 성적서를 갖춘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부직포가 아니고 준불연제 이상으로 시험 성적서가 되어 있는 그런 부직포랍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시험 성적서의 실효명은 갈바륨 강판 금속 천장제로 준불연 재료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KNN 취재 결과 시험 성적서에 나온 천장제는 실제 시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받은 천장제는 실험용 구멍 3개 외에 흡음용 구멍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시공된 천장제에는 작은 흡음용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다른 제품입니다. 또 흡음재가 붙은 천장제의 경우 흡음재 재질도 표시돼야 하지만 성적서에는 없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역시 시험을 한 재료가 일반 금속 천장제였으며 흡음용 천장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에 대비한다며 화재에 취약한 천장제로 교체하는 교육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